어플로치 대기하는 중이에요. 여름 왼쪽을 봤거든요. 아, 왼쪽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뒷땅 쳤네요. 잘하네. 응, 뒷땅? 어? 뭐야? 어? 호호호. 어? 이거 가봐야 된대. 이거 가봐야 돼. 이거 가봐야 돼. 내가 이겼어. 오케이, 인정. 조이 땅이 어프로치가 늘었어요. 내가 무시했다가. 야, 저기. 내가 지면 얘 오마카세 먹을 텐데. 아, 큰일 났네. 짧은데도 멀리, 긴데도 멀리. 어, 질 수가 없어요. 어? 이거 저기로 하수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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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하수구. 왼손으로 치세요. 괜찮아요. 저 왼손잡이로. 네. 짜증나. 랜딩 지점을 잘 봐야 돼. 많이 늘었어. 졌네요. 아. 자, 이게 제 거고 저기 박프로 거예요. 제가 이겼네요 또. 깠어요. 어, 와, 키, 어. 어, 맞았어. 근데 니어기 때문에 맞고 나서의 위치가 맞아요. 저 정도면 그래도 비빌만 합니다. 없어? 왼손! 왼손을 줘야지! 제발 제 공이 더 가깝게 붙기를. 어, 가봐야 돼. 내가 이겼을 것 같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지. 아, 여기 끝에서 재보자. 그만큼. 여기 끝에서 재보자. 누가 갈까? You know what I'm saying? 아, 열받아.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 나 피친 갖고 올걸. 저는 실수하지 않아요. 신기하다. 저거는 이길 수가 없어, 솔직히. 근데 맞추면 조디 땅이 맞추면 이기는 걸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어우, 지금 어드레스만 32초가 초과. 자, 45초부터 경고 들어갑니다. 돼요, 솔직히.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사타구니 샷 아니야? 표정이 안 좋아요, 밖으로. 뭐야? 이건 어프로치가 아니야. 내가 이겼어. 저것 봐. 저 무효야. 아니지. 저 어프로치가 아니지. 의도한 샷이 아니잖아. 의도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세요. 오, 잘했어요.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랜딩 지점 잘 보고. 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미친거다. 런닝을 계속 배워서. 어, 맞들렸어. 어, 씨. 잠깐. 와. 이거 박프로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겼네. 자, 조디 땅. 네. 이제 퍼팅 할 거예요. 퍼팅 할 건데. 퍼팅 할 때 고민이 있나요? 고민은 이제 스트로크보다는 거리가 실제 라운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솔직히 시간이 많이 없어. 그래서 좀 더 쉽고 빠르게 거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대략적으로 내가 퍼팅의 거리감을 알아야겠다 하면은 요것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공 한 두 개 정도를 들어볼까요, 손으로?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저렇게 오른손으로 공을 들고 내 공 위치에 서볼게요. 대략적으로, 예, 거기 서서 공을 한번 살짝 쪼그려 앉아서, 그렇지, 한번 굴려봐봐요. 그렇지, 한번 더.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손으로 이렇게 움직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움직임 자체가 퍼터 헤드가 움직이는 느낌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공을 안 굴려봤어도, 자, 보세요. 조디 땅 지금 이거 처음 해보는 걸 거예요. 거리감이 어때요? 좋죠? 괜찮아. 그쵸? 퍼터로 한 거보다 나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제 손으로 어딘가에다가 던져 넣어야겠다, 혹은 굴려봐야겠다, 거기까지만 굴려봐야겠다 하는 그 감이 오른손에 굴리는 감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라인을 봤어.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그냥 이렇게 느낌을 한번 봐도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굴리듯이 상상을 하는 게 더 낫겠지, 아무래도. 자, 이제 박프로의 이제 프로 루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렇게 걸음수를 먼저 재고 있거든요. 걸음수를 재고 반대편에서 라이를 보는 것 같아요. 라이를 한번 보고, 갑자기 선글라스는 왜 끼죠? 라이를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공을 이렇게 놓는 거죠, 라이를. 그러고 나서 연습 스트로크 한번 하고 바로 공을 칩니다. 오, 나이스. 확실히 스트로크가 안정적이야. 저는 조금 흔들리거든요, 올라갈 때. 앞으로 이제 거리 보는 방법은 대충, 이제 대충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연습할 만큼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라인 보는 법을 한번 알려줘.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은 경사가 조금 있는 곳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슬라이스 라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 슬라이스 라이가 있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퍼팅이 라이를 되게 조금 봐.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거리가 잘 맞는다는 가정 하에. 거리가 잘 맞으면은 라이가 많이 먹어. 근데 그러면 라이를 덜 먹게 쳐야 되냐? 아니야. 라이가 많은데 어떻게 라이를 덜 먹게 쳐? 그럼 덜 먹게 치려면은 라이를 조금 보고 스트로크를 엄청 세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그거 안 들어가면 어떡해? 안 들어가면 쓰리 퍼팅이지 또.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 투 퍼팅이 목적이야. 목적인데 라이를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보고 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짧은 거리야,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짧은 거리면 그냥 내가 보이는 정도의 라이만 봐도 돼. 근데 이렇게 좀 거리가 어느 정도 한 3m 이상, 4m, 5m 정도 되는 거리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라이를 조금 더 봐야 돼. 원래 라이 보는 대로 한번 쳐볼까? 땡겼어. 땡겼는데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저렇게 밀려서 빠져버리지. 저거를 우리 프로들은 아마라이라고 해.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라이를 파고. 지금 홀컵 왼쪽 끝을 봤었는데 지금은 내가 홀컵 한 3개 정도를 봐볼게. 홀컵 3개 정도. 훨씬 많은 거지? 홀컵 3개 정도면. 자, 봐봐. 빠져도 저렇게 빠져야 돼. 저렇게. 첫 번째 결과물이랑 너무 다르잖아. 왜냐면 첫 번째 결과물은 여기로 지나갔어. 여기로 지나갔어. 죽어도 안 들어가. 근데 지금 거는 여기로 지나갔기 때문에 들어갈 확률이 있었던 거지. 조금이라도. 그리고 공의 결과물도 확실히 달라져. 내가 라이를 태워서 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조디 땅
퍼팅 레슨 받고 나서 퍼터 혼자서 이제 하는 거 볼게요. 와, 확실히 좋아졌어요. 빠지는 것도 저렇게 우측으로 빠져주고. 방향성 좋았다. 아까보다 훨씬 잘하죠. 공이 가까이 모여요 이제. 오, 저 사이로 들어왔어. 호호. 오케이. 방금 조디 땅이 이상한 데 맞았다고 했는데 퍼터도 공이 가운데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 가운데 말고 저 퍼터 헤드에 정확히 가운데 맞아야 이 이렇게 단발이 좋아서 이렇게 딱 잘 굴러가거든요. 그 롤이 잘 된다고 해요. 그게 롤이라고 해요. 롤. 네, 거기에 가운데 맞아야 롤이 잘 되니까. 오,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어쨌든 오늘 퍼팅 레슨은 끝. 우리 이제 내기할까? 그래. 저기 내리막 홀컵이 있거든요. 1라운드. 오, 들어왔어. 아니네. 오. 오. 내가 좀 멀긴 하네. 먼저 홀아웃 하세요. 저런 거 진짜 많이 빼요, 아마추들. 어후, 과감합니다. 와. 1라운드 0-0. 그쪽. 3 파팅이에요. 100%입니다. 그쵸? 오른쪽으로 빠지죠. 그리고 저것도 오케이 안 줄 거. 저는 요걸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공이 떨어졌다고 해도 프로랑 아마추어는 두타가 차이 나는 거죠. 한 홀에서만. 또 뺐어요. 이거 또 못 낼 거예요. 이거 또 오케이 안 줄 거고요. 자, 또 해보세요. 오케이, 또 안 줄게요. 저거 또 못 넣으면 세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이버 뭐 비거리가 안 나간다, 뭐 아이언이 그린에 안 올라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 퍼팅을 연습하세요. 퍼팅을. 제 저거 또 못 넣고 이거 또 못 넣으면 식스 퍼팅이에요. 파이브 퍼팅 했어요. 15m를 5번을 친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지금 제가 눈으로 욕하고 있거든요. 네, 방금 저 파이브 퍼팅 했다고 박프로가 나가 뒤지래요. 오, 들어갔다. 오. 분명히 세요. 내리막이거든. 분명히 세게 치고. 조디 땅은 오르막은 짧게 치고 내리막은 세게 치는 아주 특이한 퍼팅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보세요. 자, 세요. 셉니다. 저거 보세요. 엄청 사실 쳤는데? 이게 조디 땅 특유의 퍼팅 방법이에요. 와, 이 남은 거리 보세요. 이거 남은 거리. 예? 이 남은 거리가 지금 한 발, 두 발, 세 발. 뒤로 세 발 지나갔어요. 세 발짜리 퍼팅이 뒤로 세 발 지나간 거예요. 노답이죠. 예. 이거 자, 오르막이거든요. 또 짧아요. 조디 땅은 내리막은 길게 치고 오르막은 짧게 치는 아주 특이한 퍼팅을 하고 있습니다. 웬일로 길게 쳤어요. 와, 넣었네요. 와. 엎드려 뻗죠. 오, 아깝다.
이거 걔 안 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3퍼팅 전문 지도자 조디 땅을 보고 야, 계십니다. 지금 두 번밖에 없어. 나인홀 중에 지금 두 번밖에 지랄 안 했어. 다 2퍼트했어 그래도. 프로들은 3퍼팅을 거의 한 라운드에 한 번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여러분 마콜은 조디 땅이 5퍼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저기 끝에 거의 한 25m? 오, 조금 벗어났어요. 보세요. 보세요. 더 우측 갑니다. 자, 마지막 프로, 박프로 2번째고요. 저는 한 번 더 쳐서 여기까지 그래도 왔어요. 들어갔네. 내가 졌네. 결론은 저는 3퍼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나 3퍼트 해야 돼 지금. 3퍼팅 전문가 조디 땅. 이렇게 비포 한번 해봐. 비포. 어, 비포 어떻게 했어? 그렇지, 그런 식이었지. 애프터. 탁. 그렇지. Life is a winding road. No telling where it goes. Driving through days and nights. Won't stop for traffic lights.